예, 저는 피스윈즈 코리아의 김동훈 대표입니다. 처음 시작된 게 제가 일본으로 한 1년 반 정도 연수를 가가지고 피스윈즈 재팬이라는 단체를 좀 만나게 됐고요. 유기견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재해구조견, 수색견, 재난이 났을 때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개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동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 접점이 되는 사업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트라피록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에 대한 사회성 그리고 낯선 상황, 돌발 상황 이런 그런 상황들의 어떤 자극에 이제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장을 할 수 있는 뭐 헬멧이라든가 선글라스라든가 철가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들고 가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인 변화.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가 뭐 숨거나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거나 뭐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좀 배제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치면서 다가와서 주는 간식을 받아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태도, 그런 호기심이 강한 태도를 가진 개들이 테라피도 후보견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소들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도 조금 다른데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보호하고 있을 때 건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교육의 중요성이 되게 느껴요. 그래서 입양자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절하게 그 입양자분들한테 이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입양했을 때 문제 행동이 생겨났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이 강아지들이 이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제 훈련을 받고 같이 나가서 보통 사회복지 시설들, 노인복지관, 요양원,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어쨌든 주인을 찾아서 입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평생 보호한다든지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가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의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무한 책임도 이제 동시에 져야 되는 그래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동물과 인간 양쪽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쓰이는 거는 이제 가장 힘든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은 이제 짖거나 피하거나 저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 치료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저같이 등치가 좋은 중년 남자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걸 보니까 그에 대한 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테라피족들이 돼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이 강아지들의 이제 아픔부터 치유해야 이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거에서 여전히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결국에는 테라피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반 가정에 이제 입양이 돼서 다시 이제 반려견이 되어서 살아가는 개들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평생 가족이 될 보호자를 만나기 전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사회성이 강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특정인하고만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타인한테 점점 이제 배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억제하고 좀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네, 아무래도 강아지와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하다 보면 더 예뻐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개는 테라피독이다.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야만이 테라피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그 마음이 열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해제 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이나 이런 거는요. 우리 옆에 이제 되게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낀 감성적인 메시지가 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단체 미션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이 버린 생명으로 인간을 구한다라는 것이, 유기견들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강아지들이 사람들한테 기여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테라피톡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